네이버 V의 배를 만나다 라이브의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런 분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공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분이죠. 영화 공주의 북한 형사 림철형으로 돌아온 배우 현빈 씨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시작도 전에 정말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뭐 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데서는 새벽 4시인데 지금 네. 이걸 보려고 기다리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영화 공조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미리 봤는데 정말 네. 기분 좋고 유쾌하고 또 박진감도 넘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오늘 낮에 언론 시사가 있었잖아요. 네. 좀 최초로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네. 반응을 좀 느끼셨나요? 아니요. 늘 그 언론 시사, 기자 시사 그리고 배급하시는 분들의 또 이런 자리에 이제 같이 앉아서 보게 되면 긴장돼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어떤 기사들이 나갈 테고 그리고 극장에 또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니까 저도 긴장하면서 본 것 같아요. 동료분들하고도 영화 보시고 나셔서 말씀 나누셨을 텐데 네. 분위기가 어땠나요? 서로 각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진태, 진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캐릭터상에서도 너무 부러웠던 공간이고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재밌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얘기하고 뭐 다른 또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 액션 잘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마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현빈 씨의 액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극 중에서는 이 림철형이라는 사람은 거의 걷지를 않아요. 계속 뜁니다. 정말 그쵸. 많이 뛰셨는데 네. 좀 이 영화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서울 한복판이죠. 장소를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이태원에서 촬영을 했던 그 분량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뛰는데 또 구두를 신고 뛰니까 더 이제 뭐 발에 오는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도 더 심해서 근데 노력한 만큼 그리고 고생한 만큼 그래도 잘 영상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아요. 감독님이 원망스러웠던 순간 없으셨나요? 있죠. 되게 좋은 얼굴로 한 번 더 가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리허설을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그럼 저런 얘기를 쉽게 그렇게 웃으면서 못하실 텐데 굉장히 지금 웃으시면서 온화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저 눈빛 속에서 뭔가 지금 불꽃을 봤어요. 그래서 림철형 캐릭터가 그렇게 좀 박진감 넘치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는데 감독님도 그렇고 또 뭐 무술팀들도 그렇고 서로 어떤 그런 좋은 장면들을 위해서는 서로 욕심을 좀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고 좋은 자극제였던 것 같아요. 그 영민 준비하실 때는 그 시나리오상에 단 세 줄짜리 질문을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정조, 세밀한 등근육이 완벽하다라는 이 문장 때문에 정말 몸을 열심히 만드셨었는데 이번 공조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는 그 림철형 캐릭터를 좀 표현하거나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대목이 있을까요? 캐릭터 중에 북한 초반 분량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이제 그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근데 좀 대기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대기를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또 밤샐 일 있냐라는 얘기라고 행동을 바로 그냥 취하죠. 이게 철령이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가장 큰 상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보다 결단이 내려지면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어떤 말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저랑 계속 현미 씨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 고백을 댓글로 하고 계세요. 또 영화 공주에 대한 질문, 현빈 씨에 대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 테니까요.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그 말씀하셨듯이 림철형은 정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인물인데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여자라면 누가 봐도 반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전부 다 약간 반하게 되고 저 또한 그랬는데 림철형과 가장 비슷한 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나는 정말 림철형과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다르죠. 많은 부분이 다른데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막 말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행동할 때 결단력이 그렇게 빠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단을 하고 나면 추진시키는 힘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좀 가장 다르다. 이 사람의 성격 중에서 가장 다르다고 하는 건 뭘까요? 왠지 실제 현빈도 말도 없고 대중들에게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네. 그런 배우라는 이미지가 커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봤을 때는. 네. 뭐 다른 동료 배우들의 SNS에 뭐 단체 사진 속에는 굉장히 장난스럽기도 하고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 네. 저희가 아는 배우의 모습은 너무 진지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다른 부분도 뭐 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 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그냥 철령이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글쎄요. 특별히 또 다른 거를 탁 집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또 막상 생각이 또 안 나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건 사투리일 것 같아요. 말이요? 네. 그렇죠. 뭐 만추에서도 외국어로 연기하시기도 했고 드라마 친구에서도 부산 사투리 일을 하시긴 했지만 네.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로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 같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이번에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일 없으셨어요? 이 시나리오를 이제 받고 그리고 작품을 선택을 하고 나서 제작진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제안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네,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북한말에 관련된 거였어요. 북한말 선생님을 빨리 최대한 빨리 뵙고 싶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액션 수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들어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게 촬영 들어가기 한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북한말 선생님을 뵀어요 근데 북한말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작품 전에 빨리 배우를 보고 준비를 들어가는 거 처음이시라고 근데 그만큼 제작진분들도 제 의사를 존중을 해주셨었고 저 또한 이 철령이 캐릭터 만드는 데 대해서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서 이제 북한말을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늘 와주셨어요 촬영날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연기해서 연기적으로 오케이 사인이 나도 혹시 북한말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갔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오케이가 나는 것들까지 이제 계속 연기를 했었죠. 그럼 굉장히 이중고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했어요. 연습하시면서는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좀 하다 보면 유난히 안 되는 뭐 발음이나 억양이나 뭐 대사가 있었을 텐데. 일단 대본에 있는 대사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말 그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쓸 법한 말들로 다시 수정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해봤을 때 하기 전에 또 어디에 어느 지역에 북한말을 쓸지까지 네, 고민을 같이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게 이제 평양말이었었고 그리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하나가 이제 수정이 된 것들로 되고 선생님이랑 합의를 보고 감독님이 또 그 대사에서 오케이가 되면 계속 반복을 해서 연습. 반복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고 나면 유행어가 하나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북한말로 괜찮냐고 물어보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습니까? 그거를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현실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이제 현빈 씨의 발음으로 이게 배워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영화상에 나왔을 때 연습을 한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북한말을 계속 쓰던 상황이어서 네. 지금은 안 쓴 지가 꽤 됐죠. 거의 1년은 안 됐구나.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나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억양이. 지금 잘 못하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길게 끌면 안 되겠네요. 좀 살짝 던지듯이 이렇게 네. 이렇습니까? 말해야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닙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네. 영화를 보시면 더 찰진 사투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투리 강습을 하는 와중에 하트가 4만 개를 넘었어요. 저희 많은 건가요? 네. 많은 거죠. 지금 4만 개의 하트를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손가락 미남이라는 댓글도 참 많았는데 4만 개 돌파한 기념으로 네. 하트 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트 더 아마 많은 분들이 누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배우를 만나다 시그니처 코너죠. 기본 질문 외에 저희가 좀 직접 댓글을 확인하면서 좀 드리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 저희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현빈 씨의 속마음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VS 코너를 준비했어요. 제가 서로 다른 영화 관련된 두 가지 단어를 드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단어 드릴게요. 액션 VS 멜로. 액션. 형사 vs 군인. 형사. 주먹밥 vs 조랭이 떡국. 조랭이 떡국. 액션 vs 멜로는 현빈 씨가 남기신 작품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멜로 영화라던가 드라마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공조는 액션이 훨씬 더는 그렇죠. 아니죠. 아주 부각되는 네. 영화였는데 액션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심 추격신도 정말 실감 있게 거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막 이렇게 뛰어내린다거나 쫓아간다거나 네. 하는 장면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즐거웠지만 네. 이걸 찍은 배우는 어떠셨을까 현장에서? 고생이 많았죠. 그러니까 고생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액션도 액션이지만 늘 긴장을 하고 촬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사소한 부주의로 이제 큰 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카체이싱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뛰어내리는 장면들이나 사람들끼리 서로 배우들끼리 액션하는 장면, 뭐 총격신들 이런 것들이 늘 어떠한 이유든 현장의 상황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이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액션 대 멜로에서 액션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액션 연기할 때가 더 편하세요? 멜로 연기할 때가 더 편하세요? 몸으로는 액션이 힘들죠. 대신 이제 감정적으로는 멜로가 더 어렵고요. 네. 지금 공조를 이제 막 끝내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액션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라던가 이제 좀 나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좀 드시나요? 그냥 또 다른 액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네요. 형사 대 군인 저희가 키워드를 드렸는데 네. 이 림철형이 북한에서는 검열원이고 네. 북한 일종의 형사인데 초반에 군복을 입은 모습도 나오고 또 네네. 남한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빈 씨가 어렸을 적 꿈이 형사, 경찰을 꿈꾸셨던 적이 네,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많은 뭐 캐릭터들을 연기하셨지만 이전 작품에서 이번 공조는 조금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 배우라는 직업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뭐 정말 아니 뭐 실제랑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화상의 어떤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성격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배우로서 참 좋은 일이고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남한 형사를 꿈꿨지만 그래도 북한 형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런 어떤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힘들고 뭔가를 보호해주고 아니면 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대답을 들으니까 정말 극중 캐릭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꿀피부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꿀피부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 광이 나거든요. 특별하게 뭐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관리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다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일할 때는 메이크업을 또 하다 보니까 가서 잘 씻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도 가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잘 커버해주는 또 좋은 스태프들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손길로 네. 그 키워드 중에서 또 주먹밥과 조랭이 떡국이 있었어요. 네. 조랭이 떡국을 더 좋아하시나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북한 음식들이거든요. 네, 조랭이 떡국 현장에서 맛있었어요. 보통 현장에서는 음식이 좀 뿐다거나 네. 식기 쉬운데 스태프분들이 계속 옆에서 조리를 하셨어요. 네, 뭐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계속 이제 진태 가족들이 조금 그래도 먹어라 먹어라 이러니까 몇 숟갈 떠 먹었을 때 그 맛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그 캐릭터 림철형 캐릭터는 이렇게 음식을 주고 싶게 만드는 먹을 걸 자꾸 주고 싶게 네. 만드는 그런 짠한 구석도 있는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네.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조란 영화 안에서의 철령이가 그 공간 자체도 낯설지만 지금 이렇게 밥을 뭔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어떤 목표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고 임무 수행을 다 못한 상태고 서로 계속 뭔가를 갇혀나고 있지만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이 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 건데 그거를 누릴 수 있을까 철령이가 그 잠깐의 순간이라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밥을 못 먹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이제 먹으라고 부추기면서 몇 숟갈 떴었는데 그때 기억이 참 맛있게 잘 만들었다 스태프들이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영화에서는 음식 먹는 장면이 별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잘 안 나오지만 현실에서 현빈 씨가 좀 평소에 자주 먹는다거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뭘까요? 다 좋아해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운동을 해야 되고 좀 그럴 때 되면 좀 힘들어요. 네,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번에 철령이 준비하면서도 또 그랬었고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안 가리고 다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밥을 좀 챙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되면 근처에 어디 맛집이 있는지 매니저분들에게 이제 서치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은 뭐예요? 계속 이거? 변해요. 아 진짜요? 네. 탄수화물이 모자랄 때가 되면 빵과 떡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요구를 해요 몸에서. 근데 또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염분이 필요하게 되면 분식류 같은 것들이 또 막 땡겨요. 떡볶이에 순대, 튀김에 막 라면에 이런 게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공조를 위해서 몸을 만드시고 이제 좀 음식을 먹어도 된다 싶을 때 가장 먼저 드셨던 건 뭐예요? 제가 고문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씬을 찍고 나서 먹었던 게 뭐였었지? 한정식 먹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셨나봐요. 네. 그 촬영 당시에 딱 끝나고 나서 얼음 탄 콜라를 한 잔을 마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촬영할 때 그 전날부터 수분까지 통제가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물까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씬이 그렇게 리얼했군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말도 조리 있게 잘 하신다라는 칭찬까지 하셨어요. 네. 여기 많은 분들이 되게 하트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길게 지금 하트가 5만을 돌파해서 6만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내주십시오. 팬분들이 캡처하실 수 있게 조금만 길게 포즈 부탁드려요. 됐나요? 완전 혹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요즘에 이런 부탁하는 게 많아서 네. 혹시 좀 연습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요 없나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그래도 일단은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현빈 씨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이 네. OX 퀴즈는 현빈 씨만이 답을 알고 계시는 현빈 씨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저희가 드리면 제가 맞추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현빈 씨가 말씀해 주시는 제가 답을 말하면 되는 네네, 그런 코너거든요. 네. 저희 많은 배우들이 이게 뭐예요?
저희 배우를 만나다 해서 실로폰을 쳐주셨거든요. 아, 이렇게 치면 되네. 네, 땡과 딩동댕동을. 이렇게죠. 네. 이렇게요? 네. 네. 아. 땡은 아무거나 누르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네. 네. 이런 거 같네요. 네. 그럼 문제 제가 드릴게요. 읽어주시면 됩니다. 뭘 열심히 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한다. 오. 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오. 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서 일을 할 때 안 하면 안 했지 하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최선을 다해요. 최고의 결과물은 뭐 못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곤하실 때가 있죠. 네. 주변에서는 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세요? 있어요. 많아요. 조금 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주변 스태프들한테 왜?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했을 때 제가 납득이 안 되거나 어떤 명분이 없거나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저한테 안 돌아오면 저한테 명분이 없는 일이에요. 되게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할 때도 준비를 조금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게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극장에 오시는 분들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영화를 이 지금 진행하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아주 큰 액수의 돈들을 투자를 하시고 여러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좀 완벽주의자예요. 그런 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완벽하진 못해요. 빈틈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공조라는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 실로폰 연주하시는 모습에 열광하고 계세요. 여러분 희귀짤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액션 연기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다. 제가 하기도 전에 저는 오래 들려고 했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아니에요. 두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두려워요. 늘 긴장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치는 것도 뭐 다치는 거지만 저 때문에 타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긴장을 늘 해야 되니까 두렵죠. 매 촬영할 때 아침부터 늘 긴장하고 나가요. 액션씬 찍을 때는. 그러면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적당한 긴장감은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게 상대도 오히려 저를 보면서 긴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소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사전에 서로 합을 잘 맞추고 한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액션씬은 네, 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눌수록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그 유해진 씨의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는 답변들인데 유혜진 씨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을까 좀 짐작되는 점 있으세요? 저한테요? 네. 저한테 뭐 배우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하신 말씀 아닐까 싶어요. 네. 두 분의 다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유혜진 씨에게 아주 잘 도착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영화는 사실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스틸을 보면 네. 영화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리를 옮겨서 스틸을 보면서 영화 얘기 나눠볼까요? 옮기면 되나요? 자리 옮겨주세요.
네, 여기 아 여기 쓰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유혜진 씨와 함께 현장 촬영 씬인데 네네 수갑이 묶여 있는 이 씬인데 네. 네, 왜 이렇게 슬프고 우스워져서 표정이신지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 되게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스스로 같이 어떤 공소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서로 또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면서 잡혀서 이제 와서 수갑이 채워졌었고 와서 이제 본인 손목에다 차고 못 안 떨어지게끔 이제 만드는 신인데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럴 시간도 없고 해야 될 임무는 있고 완수를 해야 되는데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유혜진 씨와 케미를 기대하고 계세요. 네. 현장에서의 케미 어떠셨나요? 물론 좋다고 하시겠지만 어떠셨는지?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 씬을 보면 더 생각나는 게 이날이에요. 제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기사가 나갔었는데 유혜진 선배님 집에 따라간 날이 이날이에요. 네, 이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근처에 가서 뭐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이제 선배님 집에 따라가서 이제 와인 한 병을 같이 먹으면서 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도 어떤 7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뭐 다른 목적이지만 같이 공조수사를 벌이면서 이제 사람 대 사람끼리의 어떤 소통 그리고 변화 뭐 우정 아니면 동료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더 촬영할 때 편함을 만들어줬고 또 배려를 또 워낙 잘 해주시는 선배님이어서 저한테는 참 좋고 감사한 부분이 있죠. 현민 씨도 이제 드라마든 영화든 현장에 가면 이제는 선배 격에 속하시는 배우가 됐잖아요. 경력으로 네. 보면. 네, 뭐 형들과 있을 때 선배들과 있을 때 더 편하세요? 아니면 후배들과 이렇게 촬영할 때 더 편하세요? 선배님이랑 있을 때 편해요. 네,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더 익숙한가 봐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또 유혜진 선배님 계셔서 현장에서 훨씬 좋았죠. 현장에서 유혜진 씨한테 좀 가장 많이 힘을 얻었던 순간 뭐 그럴 때가 있을까요? 힘을 얻는 거는 옆에서 이제 연기를 같이 하면서 뭔가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연기로서. 그리고 선배님이 이제 연기를 준비하시거나 연기를 하셨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느끼는 게. 그리고 대본을 봤을 때도 뭔가 많이 적혀있는 대본을 봤을 때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냥 후배들한테는 선배님이라는 존재가 같은 현장에 있는 것 자체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댓글로는 이 목소리라면 사기를 쳐도 믿을 것 같다고 목소리나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사기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민 씨 기럭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 카메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스틸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많은 고생 중에 하나인데요. 눈빛 보세요. 감독님에 대한 그 이글이글함이 들어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이제 탈북 범죄 조직의 리더를 쫓는 과정이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리더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한 인물을 이제 추격했던 신이었었죠. 이 장면도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네,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 저는 영상으로 미리 봤지만 배우분들은 시나리오를 먼저 보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액션씬들이 설명이 되어 있을 때는 네. 어떻게 찍어야 할까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매달린 것도 대역분이 제일 처음에는 원래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특수효과 팀이랑 액션 팀 이제 오세영 무술 감독님이랑 그 밖에 또 무술 팀들이랑도 여러 상의를 했었고 안전장치가 이제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직접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촬영을 했죠.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고맙다라는 표시를 하셨었는데 이건 고마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찌됐건 배우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동감 있게 담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다치면 안 된다고 조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뭐 워낙 스태프분들이 더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 진짜 왜 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밥 숟가락 얹는다고. 네, 얹은 신이에요. 네. 영어로 확인해보시면 얹은 정도는 아닙니다. 상을 아주 크게 만드셨던 장면이고요. 그럼 자리 옮겨서 네.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댓글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트와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새해잖아요. 네. 새해 인사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다운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더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셨으면 합니다. 네. 현민 씨도 새해 계획 같은 거 세우시나요? 아니요, 막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변동이 이제 많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늘 이제 작품에 대한 것들은 늘 계획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작년부터 지금 이 공조라는 영화가 끝나고 촬영하고 있는 꾼이라는 영화도 지금까지 아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아마 이것도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은 또 다른 영화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도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인사드릴 수도 있고 일단 지금은 공조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죠. 새해를 생각했을 때는 일밖에는 머릿속에 없으신가 봐요. 계획을 잡으실 게 열일을 또 하시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 스스로도 너무 빠듯한 상황이어서 예, 일단은 이 공조가 잘 개봉이 되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제 상황이고 이걸 하는 동시에 또 꾼이라는 영화를 잘 찍어내야 되는 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지금 시간 소비가 많이 되고 있죠. 2017년에도 현빈 씨의 열일을 저희가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 하트가 8만 넘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하트, 현빈 씨의 마지막 하트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특이하게 고3 팬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왔어요. 고3이요? 네, 본인이 고3이라고 밝힌 팬들이 유난히 많아요. 정부가 고3들을 어떤 열심히 살아남으셨는데 우리 고3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낄 수 있을 딱 나이와 시기인 것 같아요. 고3이. 근데 물론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한편으로는 있었으면 좋겠고 여유롭게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민 씨의 고3은 어땠나요? 기억나세요? 뭐 여기 지금 뭐 댓글을 써주고 계신 고3 수험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고3이면 참 안타깝죠. 수험생이라고 딱 지칭하기가 안타까운데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수능을 위해서 안 하던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학과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실기 연습도 했었었고 뭐 연극 대회도 나갔었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정한 고3들을 위한 멘트를 주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도 고3이었으면 이라고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고3으로 어마어마한 결심을 지금 남겨주셨어요. 네. 또 고3 수험생 분들은 고맙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힘내십시오. 영화 관련 질문도 올라왔어요. 시나리오의 어떤 점을 보고 출연을 결정하셨는지. 일단 소재였던 것 같아요. 남북 최초 비공식 공조수사라는 그 딱 어떻게 보면 한 문구인데 그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공조수사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막상 또 딱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한 명은 임무를 완수해야 되고 한 명은 임무를 방해해야 되는 임무를 둘이 공조수사를 한다는 거에 대한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쉽게도 이제 끝낸 시간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현빈 씨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목소리에 점점 빠져드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힐링 포인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오늘 만나보니까 아쉽게도 이 힐링 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금 전에 고3 여러분들께 인사해서 그런가? 진짜 고3 수험생분들 진짜 힘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짧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 밖에 뭐 또 지인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두 시간 동안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마음 내려놓고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는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공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